제 채널의 성별 분포를 보시면 남자 96% 여자 4%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제 채널에 댓글을 다는 남성들은 여중여고, 여대 여초 직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간접적으로 여자들끼리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뮤니티인 네이트판 10대 게시판을 보시면 남자들은 처음 보는 여중여고 여대 여초 직장 특유의 기싸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위에 랭크된 인기글 나 수능 존나 대박남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나 지구과학 4등급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수능에서 1등급 떠서 한양대 상경계열 대학 왔어. 국어 빼고 역대급 커리어 하이 찍어서 좋은 대학 왔네. 라는 자랑글이 있죠. 여기까지 봤을 때 평범한 자랑글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라면 조작이라 주장하던가 축하를 하는 두 개의 리액션 중 하나를 보여주겠죠. 하지만 여자들은 다릅니다. 이 댓글을 본 순간 고3들 수능 다 존망하고 삼수하게 된다. 저주를 풀려면 이 댓글에 추천을 누르고 원글에는 반대 눌러. 라는 식으로 순식간에 파벌을 형성하여 저주하는 한국 여성의 표독스러운 모습이 보이시죠? 주작이노 크크크 2등급에서 1등급 받으면 모르는데 4등급에서 1등급은 지랄이야 크크. 라는 쌍욕을 살벌하게 하는 한국 여자. 이 한놈이 운빨로 대학 쳐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진 불쌍한 아이가 있을 거야. 평생 죄책감 느끼며 살아. 라는 식의 진짜 어질어질한 여자들의 질투심이 보이십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질투심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서로 품앗이하듯 개족같이 못생긴 여자에게 예쁘다 귀엽다 말해주고 아무리 본인이 예뻐도 나 너무 못생겼어 이응지은 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자 그럼 5위에 랭크된 글을 봤으니 10위에 랭크된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담배 피는 애 눈화장 고샘 크크크. 쟨 진짜 저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걸까? 싸보이는 애들은 다 화장을 똑같이 하네 크크. 라고 말하면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시원하게 인터넷에 올리고 저격하고 질투하는 여자가 있죠. 싸보이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형과 다르게 나는 기품 있고 우아한 여자. 나는 여자들 전형적인 질투심 섞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남자 사진 올려놓고 싸보이는 창놈이라고 욕한 걸 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이게 10대 한국 여자들이 2023년 9월 16일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조금씩 여초 문화가 어떤지 느낌이 오십니까? 2023년 9월 17일에는 이민영 진지하게 성형전이 더 예뻤다라는 글이 7위. 토모토모 유인 이렇게 하니까 코 수술한 거 티가 많이 난다. 개징그러 역시 성형미인이라는 질투심. 얘들아 나 오늘 실수로 존잘이랑 키스함이라는 4위의 글을 보시면 난 예쁘긴 하지만 주변 애들의 열등감 때문에 멸시를 받고 학교에서 예뻐서 찐다야. 근데 그 오빠는 집안도 좋은 상류층 남자고 그 오빠 집에서 내일 야스하기로 했어. 라는 10대 한국 여자의 조작서를 보실 수 있죠. 단지 조작글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글을 쓴 여자가 평소 어떤 생활권에서 살았는지 파악해보세요. 예쁘면 학교에서 열등감 때문에 멸시당해서 찐따가 된다. 나 같은 찐따를 잘생긴 상류층 남자가 설거지해준다. 라는 한국 여자들의 현실과 꿈이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여자만 있으면 생기는 일입니다. 숨만 쉬면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차가운 여자들의 세상. 이네 주변에도 이런 애 있냐 본인이 연예인 외모인 줄 알아 크크. 화장 보정 떡칠 실물 피부 느낌 별로야 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친구 뒷담을 하는 한국 여자들. 이제 여러분은 어째서 제가 여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유튜버가 됐는지 아시겠죠? 참고로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고 여초 직장 중에 여초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자랍니다. 96%의 남성분들에게 여자들의 기싸움에 대해서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여고 여대 여초 나온 은희가 불쌍하시다면 커피 한잔 사주세요. 오늘의 한줄 요약. 이 댓글을 본 순간 고3들 수능 다 존망하고 삼수하게 된다라는 저주를 보시면 여중여고 여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